안녕하세요. 세금 읽어주는 여자, 자산세무의 송애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최근에 예규가 정리가 됐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종전 예규도 같이 비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들여다보시면요, 갑은 1995년 12월 29일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취득을 하였으나 2015년 10월 29일 사망을 하여 을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상속받았고, 이 배우자가 2년이 안된 2017년 4월 2일에 사망하여 병 자녀가 해당 주택을 상속을 받습니다. 즉, 갑은 병의 입장에서 아버지이고, 을은 병의 입장에서 어머니죠. 아버지가 95년 12월 달에 이제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취득을 해서 2015년 10월 29일에 사망을 했고, 어머니가 아버지의 집을 상속을 받아서 이듬해인 17년 4월 2일에 사망을 합니다. 그 이후 병이죠. 자녀가 해당 주택을 상속을 받는데, 이때 갑과 을, 즉 아버지와 어머니는 2007년 2월 16일부터 사망 시까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15년 10월 29일까지, 그리고 어머니는 17년 4월 2일까지 해당 주택에서 병과 함께, 즉 자녀와 함께 거주를 합니다. 여기서 질의 내용은요, 동일 세대원 간에 재차 상속이 됐잖아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에게 상속을 해줬고, 어머니, 부인에게 상속해줬던 이 집이 어머니죠. 어머니가 다시 돌아가심에 따라서 아들이 재차 상속을 받습니다. 이렇게 동일 세대원 간의 재차 상속이 되어서 피상속인의 상속주택 보유기간, 이 사례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누굽니까? 현재 어머니잖아요. 상속인이 이제 자녀 병이고, 피상속인이 을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피상속인의 상속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이지 않습니까? 2015년 10월 29일 남편이 돌아감에 따라서 당의 주택을 상속을 받았으나 이듬해 17년 4월 2일에 어머니, 즉 배우자가 사망을 함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상속주택, 피상속인 기준, 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속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과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 좀 이따가 제가 종전의 예규를, 변경 전의 예규를 같이 살펴볼 텐데요. 기존에는 요 사례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제 이 사례에 대해서 최근에 우리 예규가 변경이 됐고 정리가 됐습니다. 오늘은 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 내용에 대한 결론에 항상 우리가 도달하기 이전에 우리는 관계법령, 간단히 상속세법 한 조문을 볼 겁니다. 자, 보시면요,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관련돼서는 상속세 증여세법 제23조 2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23조 2에서 1항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즉, 당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대전제가 거주자의 사망이어야 되고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주택 가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80, 5억 원을 한도로 해서 당해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건에 대해서는 1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이상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만약 미성년자였다 그러면 그 미성년자인 기간은, 당해 기간은 우리가 보유하는 그 기간, 거주 기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동거 기간에 대해서는 제외를 합니다. 두 번째, 2호에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해서 한 세대를 구성을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즉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이 경우에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호, 상속 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상속인이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즉, 이 사례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들이, 이제 자녀인 병이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상속 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1호, 2호, 3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을 한다 그러면은 당해 상속주택과 관련돼서는 그 평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5억 원을 한도로 해서 당해 금액을 상속세 재산가액에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2항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1항을 적용을 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이 돼서 동거하지 못한 기간에는 우리가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동거한 것으로 보되 실질적으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는 산입을 하지 않습니다. 동거는 한 것으로 보되 동거하지 않은 기간은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3항은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역시 우리가 상속주택 공제를 해주는데요. 이때 동거주택의 판정 방법이라든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우리가 역시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등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제가 한번 하나 더 살펴볼 게 뭐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종전규정, 종전예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지금 사례는 우리가 바뀐 정리된 예규를 제가 이제 정리된 그 예규의 내용을 이제 결론에서 말씀드리고 우리가 종전 바뀌기 전에는 어떻게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판단을 했냐 그러면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이제 2013년 3월 14일에 나온 이제 그 법규 예규인데요. 삭제된 예규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제목은 똑같습니다.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가 상속받은 주택을 아들이 재차 상속을 받은 경우에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질의 내용 한번 같이 보실래요? 갑은 무주택자로 이제 1988년부터 부모님이 주택, 즉 A주택에서 동거하던 중에 아버지가 2003년도에 사망함에 따라 어머니가 A주택을 상속을 받고 갑은 아들이죠. 아들은 무주택 상태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상속받은 주택 A주택에서 어머니가 상속받은 주택이죠. A주택에서 거주를 합니다. 2012년 어머니가 갑자기 사망하심에 따라 갑 아들이 A주택을 재차 상속받습니다. 아들이 1세대 1주택인 부모와 함께 동거한 기간은 이제 10년 이상이지만 어머니가 A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가 사망함에 따라 아들이 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입니다. 즉 우리가 도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은 1988년에 아버지 소유 A주택에서 어떻습니까? 동거를 합니다. 그리고 2003년 아버지가 사망을 하고 이 A주택은 어머니가 상속을 받잖아요. 그리고 2012년에 어머니가 사망을 함에 따라 A주택은 아들인 갑이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들이 아버지와 같이 즉 부모님이죠. 부모님과 같이 거주한 기간을 한번 보시면은 아버지가 아버지가 이제 당초 이제 취득해서 사셨던 시점 1988년부터 1912년까지 어떻습니까? 14년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 주택이 어머니가 상속을 받잖아요. 그러면 피상속인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습니까? 어머니 기준으로 했을 때 어머니와 갑제 아들이 이제 거주한 기간은 어머니가 보유한 기간은 9년이고 동거한 기간은 5년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어떻습니까? 피상속인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10년이 안 되잖아요. 질의 내용처럼. 이럴 경우 부모가 아들과 1주택에서 동거하던 중에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여 어머니가 단독으로 그 주택을 1차 상속받은 후에 어머니가 사망하심에 따라 무주택자인 아들이 그 주택을 재차 상속 2차 상속받은 경우로서 어머니가 1차 상속받은 후에 사망 시 2차 상속까지 즉 주택을 10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아들이 당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질의한 내용인데요. 이 질의 내용에 대한 이제 종전의 예규는 뭐였냐면 자 보시면은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가 상속받은 주택을 어머니가 사망함에 따라 아들이 재차 상속받는 경우로서 어머니가 피상속인이죠. 피상속인이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10년에 미달한 경우에는 이때 아들 상속인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다라는 게 과거의 종전의 예규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변경된 예규, 즉 정리된 예규는요, 결론이 뭐냐면
사례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 2, 제1항 2호 및 제3호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실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에는 보유와는 상관없습니다. 이런 보유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법적 형식을 갖추어서 등 이제 상속받고 이제 상속 개시되고 나서 그 이후의 기간을 우리가 보유와 이제 피상속인이 보유했다 그러잖아요. 하지만 이런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이렇게 상속 피상속인과 즉 어머니죠. 어머니와 상속인 자녀가 상속 개시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 동거만 했다 그러면은 이때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즉 어머니의 법정 보유기간과는 관련없이 당의 상증법 제23조의 2 제1항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게 변경된 예규의 내용입니다.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 즉 어머니와 자녀가 상속개실로부터 소급을 해서 10년 이상 계속해서 당의 이 하나의 주택에 동거하는 경우에는 법정 보유기간과는 상관없이 즉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는 관련없이 같은 법 즉 23조의 2 제1항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렇게 아버님이 집을 구매하셔가지고 이제 그 집에서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 자녀가 살다가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집이 어머님한테 상속이 됐다가 어머님이 이 주택을 보유하신 지 10년이 안 되셔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거주기간은 당의 주택에서 이제 다른 요건을 다 충족을 했다 간주를 했을 때 당의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동거한 기간은 10년 이상이 됩니다. 이때 과거의 예규 내용은 당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라는 게 내용이었으나 현재 변경된 예규에서는 당의 법정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기준을 했을 때 그 보유기간이 비록 10년이 해당하지 10년에 미달한다 그러더라도 동거기간이 10년 이상이라 그러면 즉 상속개실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이상 동거했다 그러면 다른 요건이 다 충족이 됐다 그랬을 때 당의 상속주택 공제를 받을 수, 즉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게 변경된 예규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속을 이제 뭐 비일비재하게 겪진 않지 않습니까? 뭐 많이 겪어야 두 번 정도 뭐 좀 많으면은 이제 뭐 직계 종비속 관계를 따진다거나 아니면 이제 형제자매를 따졌을 때 좀 더 많은 경우를 겪을 수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우리가 한번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될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내용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자 이 시간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모쪼록 이 내용이 여러분이 사례와 결부가 된다 그러면 그때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